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그때 석과장이 모든 경찰들과 건달들은 쭝바이터와 띵군 이 두 이름을 머리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복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띵군 이 이름만 말하면 그냥 다들 찔찔 얼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지 띵군이 데뷔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이후 쭝바이터와 띵군은 둘 다 도망칩니다. 그때 흑사회가 살판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때 경찰 수사 수법이 너무 단순하고 어려웠죠. 지금은 어디나 다 CCTV가 있고 지문, DNA 뭐 수사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때는 그냥 사진만 갖고 어이 일로 와봐 얼굴 좀 보자 뭐 이렇게 맞춰가면서 찾으니 도망치기 겁나 쉬웠겠죠. 쭝바이터와 띵군은 광둥으로 도망칩니다. 짱보린도 나중에 그쪽으로 도망치게 되죠. 예전에 광둥은 흑사회의 피난처였나 봅니다. 이후 쭝바이터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 리정광 편이 쭈칭화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건대 쭝바이터는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름을 감추고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강호를 은퇴하고 달달한 가족을 만들어 재밌게 살았겠죠. 너무나도 총명한 거죠. 띵구는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대로 얘기해 드리니 말이죠. 이제부터 한참 동안 띵구는 광둥에서 피난 중입니다. 이어 1994년이 되었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였던 쭝바이터가 사라졌잖아요. 군웅할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군웅할거란 群雄割据, 즉 여러 조직이 일어나서 각 지역을 차지하고 위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힘께 좀 쓴다는 사람들 여기저기 일어나서 그냥 건달들 모아서 자기 조직을 결성하고 자기 주위에 몇 개 가게를 먼저 장악하고 보호비를 받으면서 뭐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짱보린도 이때부터 조직을 정식으로 결성하였습니다. 그의 조직에는 하우이랑 라오니엔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대요. 그들은 자신이 물류회사 부근이 다른 물류회사부터 장악하고 호시탐탐 파칭코 게임장을 눈독들입니다. 파칭코 게임장은 보호비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 지역이 제일 센 조직이라는 상징이었기도 했거든요. 그것만 차지하면 명실상부 그 지역이 오야봉이 됐으니까요. 사실 그때의 파칭코 게임장은 쭝바이터 조직이 남아있던 잔당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석가장 모든 사람들은 쭝바이터가 은퇴한 사실도 몰랐고 또 잠잠해지면 언젠가는 또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차마 그 빤치코 게임장은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1994년 중순, 때는 날씨가 쨍쨍하고 90년대 미세먼지 하나 없었던 깔끔한 날이었습니다. 굳게 굳게 닫혀져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문을 비스듬히 열고 나온 사람은 키가 180에 훤칠한 인물을 갖고 있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감옥 앞에는 몸에 온갖 문신을 한 친구들이 서로 안아주고 반가워하고 있죠. 이 젊은 남자는 순다홍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봤던 펑뼈입니다. 그의 실제 인물은 순다홍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얘도 겁나 실력 있는 건달인 걸 아는데 순다홍은 1968년생으로 짱보린보다 6살이나 어리고 띵군이랑 동갑이라네요. 순다홍은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땐 흑사회보다 얘는 양아치입니다. 그가 왜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날 순다홍, 찐스, 지하이산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한 친구 4명이서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뭐 서로 쳐다보면 히히닥닥거리면서 자전거를 탔겠죠. 자전거를 타다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순다홍이 자전거 손잡이가 한 여자의 어깨를 툭 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대에 맞지 않게 아주 세련되게 입었는데 요 손잡이에 팔쪽이 구멍이 끼워서 옷이 좀 찢어지게 되었고 하얀 속살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순다홍은 야 이런 눈가루 어디다가 어? 이년 봐라 살이 겁나게 뽀얗네 하고 침을 꿀떡 삼키더랍니다. 곁에 있던 하이에나들도 어디 야 살아있네 뭐 이런 멘트를 쳤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가 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뒤에서 또 쳐놓고 90도 경계에 사주는 못할 망정,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이게? 곁에 있던 안모라는 남자친구는 욱합니다. 어이 당신들 뭐야? 사람을 쳤으면 사과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며 순따홍이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자 순따홍이 손쓰기도 전에 곁에 있던 치할사는 자전거를 바로 버리고 안모의 명치를 가격합니다. 다른 세 명도 함께 네 명이서 한 명을 팼답니다. 이들은 주먹으로 패는 것도 모자라 칼로 수차례 찍어 안모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또 곁에서 울며 말리는 그 여자친구를 보고 야 이 엑스야 옷을 좀 찢어놨는데 뭐? 아예 다 찢어줄까? 그 네 명은 이어 여자의 옷을 그냥 칼로 갈기갈기 찢어놨대요. 칼로 옷을 찢다가 또 살에 스쳐 피가 줄줄 흘렀답니다. 얘네는 뭘 그리 잘해서 사람을 패고 칼로 찌르고 여자 옷까지 갈기까지 찢어놓는 걸까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막 화가 나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얘들은 건달도 양아치도 아니고 사이코패스인 것 같네요. 이런 또라이 순따홍이 출소합니다. 그는 중바이토 시대가 이미 갔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야 애들 집합시켜. 나오자마자 예전의 부하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곧장 파친코 게임장으로 갑니다. 네 순다홍이요. 중바이토 시계는 갔으니 내 밑으로 들어오라. 이때 이미 큰형님이 실종되고 강호를 은퇴했다는 소식까지 들은 그들은 순다홍 이 사이코패스가 감당도 안되니 그냥 넘겨주게 됩니다. 이 파친코 가게의 사장은 띵쉬입니다. 드라마에서 그 제일 처음 뒤진 우텐이었죠. 이 사람은 돈이 많았죠. 또 그만큼 엄청 교활하고요. 중바이토가 사라지자 뒤를 봐줄 사람이 없었던 그는 순따홍과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띵쉬 가게를 반년 정도 봐주던 그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와 파친코 게임장이 원래 돈 이리 많이 버는 거였어? 법이고 나발이고 파친코 게임장이라 하나 오픈해야겠네. 순다홍은 반년 동안 보호비로 한 10만 위엔 좌우 남겼고 또 띵쉬한테서 퇴직금 면목으로 10만 위엔을 받아 20만 위엔 정도로 자신이 게임장을 오픈합니다. 한화로 한 4천만 원 안 되는데 90년대 초에는 역시 큰 돈이었죠. 물론 띵쉬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차립니다. 이렇게 순다홍이 나가니 띵쉬는 또 뒤를 봐주는 흑사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짱보린을 알게 됩니다. 의리도 넘치고 주위에 쓸만한 부하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죠. 띵쉬는 짱보린을 요청했고 짱보린은 아 드디어 나의 시대가 열렸구나 하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리하여 짱보린은 제일 큰 파친코 게임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짱보린과 순다홍은 스타일이 완전 틀렸습니다. 순다홍은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주윤발처럼 잘생겼고 또 주요한 건 그의 예전에 싸웠던 경력이 많잖아요. 그때 자전거 사건은 그냥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지 그 전에도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지역에서는 엄청 유명한 건달이었죠. 그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 그 가게에 온 건달들과 좋게 좋게 잘 휩쓸었죠. 하지만 짱보리는 완전 반대 스타일이었습니다. 맨날 말도 없고 예, 험상궂은 표정으로 앉아 담배질만 해댔죠. 큰 건달이 오든 작은 건달이 오든 누구한테도 말을 걸지 않고 그냥 포즈를 딱 취하고 앉아있습니다. 누가 인사를 하면 쓴 웃음으로 그냥 대충 넘겨버렸죠. 가게에 놀라온 건달들한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처음 며칠은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나마 이 지역이 제일 잘 나가는 가게의 뒤를 봐주니 뭔가 있는 놈들이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들 의심하게 됩니다. 얘는 누군데 맨날 인상 팍팍 쓰며 저기 앉아 큰형님 티를 내냐? 너만 건달이냐? 나도 건달이다. 그중 까오리라고 부르는 건달이 드디어 나섭니다. 꼬리 아닙니다. 까오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